안녕하세요. 엔젤라 하앵커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날조해온 지만원 씨 등 일부 구구 세력에 편승하여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까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망언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5.18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역사 왜곡과 헌법적 가치의 부정이 제1야당을 통해 그것도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통해 국회에서 공론화되었다는 점인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종북 좌파와 연결시키며 국민 세금을 축내는 이상한 괴물 집단이란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지속적으로 욕보이고 괴롭히는 괴물 같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국회는 마땅히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의 민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가짜뉴스를 국회로 끌어들여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나치의 후예들이 유태인들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독일의 국회의원이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고 유태인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정치적으로 바로 매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독일 등 유럽 나라들에선 독일의 유태인 학살 범죄를 축소하거나 부인하거나 옹호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홀로코스트 처벌법이 있기 때문이지요. 해방 후 애국자로 둔갑한 친일파가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들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한 것처럼 반민주 독재의 후예인 자유한국당 역시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고 민주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5.18 가짜뉴스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끔찍한 혐오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자들과 발포명령자 및 책임자들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아픔이 아물지 않은 5.18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행을 일삼는 자들 역시 5.18 왜곡금지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될 때까지 뿌리 뽑지 못한 친일파의 역사처럼 처단되지 않은 잘못된 역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정의와 상식 6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3.1절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인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3.1절 10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3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범동포 연합 사업회 주최로 범동포 연합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3월 2일에는 3.1절 100주년 기념 범동포 퍼레이드가 윌셔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스턴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 행동 주최로 3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보스턴 커먼에서 연주와 합창에 어우러지는 플래시몹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요. 아리랑, 고향의 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가 연주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워싱턴 사람들 주최로 3월 2일 토요일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코리안 벨 가든 야외와 실내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3.1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 태극기 만들기, 사진 전시와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3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엘리코 시리에 위치한 베델교회에서 메릴랜드 지역 3.1절 10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애틀란타에서는 3월 2일 오후 2시 세월호를 잊지 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브룩헤이븐 블랙번 공원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플래시몹이 열릴 예정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3월 2일 오후 2시 그린빌 한국문화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3월 2일 오후 3시 로메오 비어든 공원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플래시몹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는 2월 20일부터 3월 16일까지 윌링의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갤러리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사진전이 열리는데요. 100년 전 항일투쟁 현장 사진 9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 28일 오후 7시 윌링의 그레이스 교회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국악 한마당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국학교에서도 3.1절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뉴저지에서는 3월 1일 금요일 세종 한국학교에서, 뉴욕에서는 3월 2일 성 바오로 정하상 한국학교에서 3.1절 기념식과 체험학습, 그리고 만세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는 3월 7일 오후 5시 김대건 한인성당 세미나실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 선전에서는 3월 3일 오후 3시 향미후 향미공원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플래시몹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3월 2일 토요일 12시 헤이그 이준열 열사 기념관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3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토론토에서는 3월 1일 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100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리며 3월 2일 오후 1시에는 노스 욕에 위치한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100주년 기념 범동포적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3월 1일 오후 6시 트리니티 대학교 인문사회관 강연장에서 100주년 기념식 및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며 3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같은 장소인 트리니티 대학교 인문사회관 강연장에서 영화 눈길 상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진행될 다른 행사들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와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촛불 집회가 2월 22일 오후 6시 로스앤젤레스 6번가와 웨스턴 에버뉴 코너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보스턴 평화 집회가 2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 보스턴 커먼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교민 평화활동가 김정희 씨가 한반도 금수강산 북녘산 산림 복구 묘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4월 초에 북녘으로 가고 5월 중에는 김정희 씨가 방북할 예정입니다. 꿈꾸는 나무 심기 프로젝트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북한 출생자 또는 북한 출생자를 친척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더 조지 W. 부시 프레지덴셜 파운데이션 노스 코리아 프리덤 스칼러십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마감일은 4월 1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안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를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통신, AFP 통신, 스페인 EFE 통신, 일본 NHK 등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이 긴급 타전했는데요.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사법적폐 청산의 첫발이 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 11일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몇몇 중요 사건의 법원 판결 조작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 씨는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으로 형사재판을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정재계 거물들의 부패 혐의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온 한국 사법부를 향한 대중의 불신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기된 혐의 중 하나는 일본 식민 지배 시절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 소송 판결을 지연시킨 것인데요. 이는 당시 일본과 우호 관계를 추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이어서 다른 두 전 대법관도 양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이 수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전 진보 진영 국회의원과 좌익 교사들 및 국정원장이 연루된 여러 주요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양 씨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하는 반응을 전했는데요. 참여연대 박정은 씨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재판에 승복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사회는 매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며 법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가 주요 역할입니다. 사법부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때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상기시켜드리며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JS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STV 이메일 js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 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